그럼 이제 공동 투자하면은 보통 몇 프로 수익을 보시는 거예요? 보통 보면 한 이제 50% 정도 수익이 남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취득세를 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12%를 내고 뭐 양도세를 뭐 얼마를 내라 뭐 하고 땅이나 이런 것은 양도세 없는데 주택인 경우 좀 내라 하는데 이번에 지금 우리 공투를 해갖고 아파트 하나를 낙찰을 받아갖고 그 순수하게 지금 순수하게 남는 것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 남았는데 취득세를 1,600만 원 냈거든. 그게 이제 12% 내다 보니까 그러고 뭐 하다 보니까 우리 손 나눠줄 것이 한 3천 몇백 원밖에 안 돼. 세금이 많아가지고. 예, 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50%가 남아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취득세 떼고 못 떼고 뭐 해서 뭐 떼고 나면은 20% 25% 그런 정도의 수익이면은. 좋은 편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10%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취득세, 양도소득세 뭐 다 띄고 법인세 다 띄고 순수하게 가져가는 게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 아파트도 특수경매 물건이었어요? 특수경매 물건이었죠. 그러니까 30% 수익이 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아니 이제 그것도 있는데 특수경매도 어려운 특수경매 있고 얕은 있는데 그건 지분경매였었거든요. 지분경매였었는데 그것이 이제 빚이 그러니까 아파트는 3억짜리인데 빚이 2천 몇백만 원에 경매가 나온 거예요. 다시 해보니까 부부더라고 부부. 근데 부인이 잘못해서 강제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취하를 시킬 줄 알았더니 취하를 시킨 게 아니라 다른 법무사한테 부탁을 해갖고 입찰에 들어왔는데 아 밀렸구나. 신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최저가격을 썼고 우리는 그 40만 원 더 썼거든. 그러니까 40만 원 우리가 이겼단 야, 말이야. 대박이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얼른 그 공정우선 매수 신청을 해면 자기들이 뭐 가져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법무사가 또 공정우선 매수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고 보다 보니까 이제 그걸 그러니까 감정했을 때 하고 팔았을 때 하고는 지금 한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기 한 1억이 오른 거야. 1억이 올라다 보니까 그냥 바로 팔아도 5천만 원이 그냥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찰자로서의 이 위반건축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낙찰받았을 때 위반건축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위반건축물을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위반의 사항이 뭐냐는 거야. 그리고 그 위반 사항을 내가 고쳐야 되느냐 안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무허가 건물도 건축물 관련 없는 건물도 있고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 왜 서류를 떼어보면 위반 건축물에 등록되어 있는 거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소시효가 있다고 했죠. 근데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는 얘기는 고치라고 명령이 내려간 거죠. 명령이 내려간 것을 안 고치고 있어서 공시효가 지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공시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련 위반 건축물로 돼 있을 때는 무조건 고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 건축물 관리장에 보면은 뭐가 위반인지를 알고 그 위반된 거를 어떻게 한다? 그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위반 건축물은 공소시효를 보는 겁니다. 이게 위반 건축물 그 대장 있냐 없냐가 차이가 큰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응대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응대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위반 건축물인데 등기 건축물 대장에 표시가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련 표시가 안 된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 공소시효가 지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 공소시효가 지나는 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지었단 말이에요. 무허가로 지었는데 항공 사진을 봤더니 7년 전서부터 지어져 있어. 이건 공소시효가 확실하죠. 근데 무허가 허가를 냈는데 요 앞에 발코니 달아냈단 말이야. 발코니 달아낸 건 10년 전에 달아냈어도 10년 전부터 달아내는 걸 입증할 수 없으면 공소시효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그 위안 건축물에 관한 것을 나왔을 때 우리가 다
다 살펴보는 거야. 이것이 어떻게 된 위반 건축물이고 내가 이 공소시효를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안 되고 고쳐야 될 것이냐 이런 걸 상황을 다 보고 그러면 가격을 한 번 떨어질 때 들어가냐 두 번 떨어졌을 때 들어가냐 더 떨어졌을 때 들어가냐고 가격을 네. 결정할 때 그런 걸 보고 가격을 결정하죠. 아, 이게 공소시효라는 게 참 이게 무슨 뭐 중대 범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경매하고도 굉장히 그 경매에서 네. 위반하는 건축법의 위반도 공소시효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보면. 소송 경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송을 전제로 건물을 낙찰받는 게 소송 경매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전화가 왔어요. 네네. 소송 경매를 강의를 등록을 하면은 네. 내가 소송을 하는 방법을 다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그렇죠. 소송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고 소송은 네. 협상에 협상을 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 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만났고 이제 네. 우리 이것을 일반 시청자들에게 네. 설명해 잠깐 이제 설명을 하나 해드리려고 네. 하는데 네. 저는 한 20여 년 동안을 우리 수강생들에게 네. 그 특수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하고 네. 다른 소송은 못 해봤지만은 네. 부동산 소송은 내가 보기에 한 150건에서 200건을 해봤어요. 네. 처음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 근데 그거를 변호사랑 같이 하니까 혼자 하신 거예요? 아니지, 법무사 하시죠. 법무사랑? 법무사하고 같이. 네네네. 법무사하고 같이 해갖고, 이제 네. 법무사도 아주 상당히 잘 알고, 네네. 지금은 보면 법무사하고 같이 하는 것이 있고, 변호사하고 같이 하는 것이 있는데, 네네네.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잡아보십시오. 네. 소송을 할 때, 네. 다른 민사소송이나, 네. 형사소송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부동산 소송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부동산 소송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청구 취지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청구 원인이라는 것이 있고 입증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네. 판사님이 네. 저는 처음에 상당히 많이 학식을 알고 많은 생각을 해갖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 부동산 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주 네. 심플해요. 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네. 자, 봅시다. 네. 내가 땅을 샀는데, 네. 사서 봤더니, 네. 이 건물이 내 땅에, 어떻게 한다? 침범해 있어요. 침범해 있어.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네. 내가 부동산 소송에 청구 취지가 있다 그랬죠. 네. 청구 취지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땅을 침범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치워달라. 철거해라. 네, 철거해달라. 철거해라. 네. 하고 청구 취지를 내면은 네. 판사님은 청구 취지대로 네. 이것을 침범했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는 법이 네. 맞느냐 틀리냐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아. 근데 네, 두 번째는 네, 네. 내가 보면 철거하고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내놔라 네. 하고 내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느냐도 봐야 되고 그쵸. 철거할 때까지 지료도 줘야 되느냐를 가지고 네.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쵸. 다시 말하면 판단이 혼자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 취지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네. 청구 취지에 빠져버리면 판단님 빠진 것 같고는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것만 답해준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네. 요구한 것만 네. 갖고 답변한다는 네.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구 취지가 있고 청구 원인이 있다 그랬죠. 네. 청구 원인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어떤다 이번에 어떤다 샀습니다야. 네. 경매로 해서 샀습니다. 네. 그 샀는데 저 사람이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이 사람이 건물을 내 땅에 침범이 있더구만요. 네. 이게 뭐야? 청구 원인이야. 아. 그 다음에 이건 내용인데 네.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샀다는 거를 등기부등본에서 입증 자료. 네네. 그 건물에 대한 입증 자료. 네네. 그러니까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네. 입증 자료. 이 세 개가 정확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청구 취지. 청구 취지대로만 어떻게 한다? 연구해서 판결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거고 네네. 예를 들어서. 네. 서류상으로만 다
입증이 되는 것은 네. 제가 법무사한테 부탁을 해서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자를 만들으라 그래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아까 내 땅에 침범했다 그랬죠. 네네. 땅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도 있죠. 그쵸. 근데 네. 내가 건물과 이쪽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이 건물이 남의 땅을 침범했을 수도 있죠. 네네. 그러면 자, 청구 취지에 네. 내가 이걸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제 이 내가 낙찰 받은 건물이 남의 땅으로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침범했으니까 내가 남의 땅을 침범했는데 네. 20년 이상 무사평온하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 땅을 나에게 뭐다 취득시효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네네.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내 땅을 침범당한 사람이 갑이고 네네. 침범한 사람이 을인데 네네. 을이 소송을 했을 때는 취득시효로 달라고 주장을 하고 네네. 갑의 입장에서 소송할 때는 철거하고 지려내라고 소송할 수도 있다는 게. 그러니까 판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네. 거꾸로 취득시효로 주장했으면 그 사람으로 땅을 잘라줄 수 있는데 네. 그 사람은 소송을 안 했고 네. 넘겨받은 사람이 소송했으니까 그것만 갖고 연구해서 판결됐다는 게. 아, 근데 그렇게 그 20년 동안 이제 평온 공연하게. 그러니까. 네. 20년 동안 평형 공연하게를 네. 입증해야 될 때는 네. 변호사가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입증한다 할 때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판사님한테 보충해서 설명해야 될 때는 변호사를 사는 거고 아.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보충해서 서류가 없이 서류로만 가능한 거는 네. 법무사만 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시잖아요. 똑같이 이제 건물이 땅을 침범했을 때 이제 뭐 건물 주인이 이걸 먼저 뭐 20년 동안 우리가 먼저 평온 공연했으니까 이 땅을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이제 땅 주인이 침범했으니까 지료를 달라고 철거를 하고. 철거하고 지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이 사건을 했을 때 이걸 종합적으로 양쪽에서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 요구한 쪽에 질문에만 답변을 해준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 판단님 그래서 요구한 쪽에 법이 맞냐 틀리냐만 보고 판결해준다 이런 얘기야. 그러기 때문에. 네. 많은 부동산에 관한 많은 법률을 아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조상땅 찾기도 알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조상땅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그 다서 넘겨서 갖고 왔겠죠. 네. 그러면 취득시효가 이게요, 조상땅 찾기가 이게요. 조상땅 찾기가 이기지 않나요? 취득시효 얘기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주장하는 사람, 아, 주장하고 입증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조상장을 먼저 찾아달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 20년 지난 것 같은데 해서 하면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이야, 법을 아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법이 누구 편이라고 해요? 아는 사람 편.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보면은 상충되는 법이 많아요. 똑같은 일인데 네. 먼저 번에서 한번 얘기했죠. 상충되는 네. 법 네. 얘기했죠. 네. 같은 상황을 가지고 그쵸. 이런 법이 쓰고 이런 법이 네. 쓰고 하는데 누가 어떤 법을 이용해서 먼저 판사님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느냐가 네.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이제 경매를 하면 이제 기준 권리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갑자기 너무 난이도가 내려가는 것 같긴 한데 기준 권리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볼까요? 네. 부동산에 보면 뭐 네. 압류, 설정, 뭐 가처분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쵸, 네. 경매로 집어넣었을 때는 네. 그런 뒤에 것이 말소가 되지 않으면은 네.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 매매일 때는 모든 네. 걸 다 처리를 하는 걸로 일반 그쵸, 매매야. 그런데 네. 그런 뒤처리를 할 수. 본인이 다 해야 된다고 할 때는 경매로 아무것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나가는 것은 네. 법에 의해서 기준거리를 정해놓고 네. 기준거리 이후에는 거는 무조건 다 어떻게든 소멸이야. 아. 그리고 기준거리 이전의 거는 네.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권리가 네. 뭐냐면 등기부 등본상에서 네. 가장 앞선 네.
압류, 가압류 설정이 기준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정이나 압류는 가장 앞선 것이 압류의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경매로 샀을 때는 웬만만 하면은 된다? 소멸이 된다는 얘기인데 인수가 되는 것이 가끔가다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선순위 임대차. 그거는 기준거리보다 앞서 있는 전세가 들어와서 있다 그러면 그거는 기준거리보다 앞섰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인수한다든가. 기준권리는 압류나 가압류나 설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기준권리보다 앞서서 먼저 가등기를 해놨을 수 있잖아요. 그 가등기가 새로 사는 사람한테도 어떤 인수. 그렇기 때문에 기준권리를 먼저 경매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기준권리부터서 찾는 것을 벌써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인수를 배우는 인수할 것을 배운 건데. 우리가 경매를 하면 권리 분석을 한다 그러죠. 네, 그렇죠. 권리 분석하는 게 뭐하는 걸 보고 권리 분석한다 그래요? 뭐 내가 이 돈을 가져가 떠안아야 되는지 아니야 되는지 떠안을 권리야 이제 내가 떠안지 않아도 되는 권리 이걸 구분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내가 부동산을 사면은 원래 그 돈을 부동산 주인한테 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경매를 사면 주인한테 주지 않고 어디다 내죠? 법원에 내죠. 법원에다 내죠. 네. 그러면 내가 법원에다 내고 부동산을 샀는데 네. 법원에다 낸 돈 말고 또 물어줄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권리 분석이에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거는 법원에 내는 곳에서 돈 더 내는 것이 없이 끝나는 부동산이 있고 법원에다 다 내고 났더니 또 내야 될 돈이 있는 것이 있느냐. 그쵸. 그것이 권리 분석이고 그 권리 분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준 권리라는 겁니다. 그 기준 권리 밑으로는 볼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기준 권리 밑으로는 다 소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그 이게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예외가 있나요? 이제 예외는 이제 보면은 이제 보면은 어떤 공장이 경매로 나왔는데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설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그 공장이 망해 가지고 퇴직금을 줘야 된다. 퇴직금을 받을 사람이 그 경매 집어넣는데 배당용을 했다. 그러면 기준 권리보다 그 순위도 그 먼저 줍니다. 아, 그런 것들만. 그런 것과 임금. 3개월치 임금. 뭐 이렇게 해서 기준 권리보다 후 순위락도 우선해서 주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은 후순위지만은 먼저 주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 공부하는 것이 권리 분석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